허리케인 데스크. 법상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애초 오늘 끝날 예정이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1월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도 확대됐는데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나 디저트만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한 형태의 주점 홀덤펍 영업도 전국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영국발 입국자 3명에게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요.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던 가족으로 지난 22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깜깜한 터널을 지나다가 이제 겨우 백신으로 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변이 바이러스라니 허탈하고 무섭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정부와 국민 모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 우선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 수의 120% 수준까지 백신을 계약할 거라며 늦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가격리 해제 전에 마스크를 쓰고 집안 마트에 잠깐 다녀왔던 A씨, 20분간 문구류를 사려고 외출했던 대학생 B씨, 단 1분간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산책했던 C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번 위반하거나 위반 시 접촉한 사람이 많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자가격리를 받고 카페 등을 방문한 D씨는 벌금 500만 원을, 식당에서 밥을 먹은 E씨, 바닷가에 놀러간 F씨, 사우나 등 동네를 돌아다닌 G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처벌이 과하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대만에서는요, 자가격리 위반하면 벌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정신들 차리시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연일 제기되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지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며 탄핵을 거듭 주장하고 있죠. 반면에 박성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개인에 대해 찍어누르는 듯한 모습을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탄핵 이야기를 꺼내므로써 그 모든 검찰개혁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서른 의원도 국회에서야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헌재에서까지 통과될지는 자신이 없다.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탄핵만이 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이다. 아니다. 실속 없는 탄핵 추진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 등 시스템 정비가 국민의 요구다. 감론을 박 뜨겁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에서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의 한 과장급 간부가 계약직 직원을 지목하며 돈이 드는데 부서 회식에 왜 데리고 가느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회의 도중에는 여성 직원 앞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간부뿐만이 아닙니다. KBS가 확보한 조달청 내부 자료를 보면 밤늦게 부하 직원을 불러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고 상사가 이야기하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의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나옵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조달청 노동조합은 지난달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례가 60여 건이나 새로 파악이 됐습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관두거나 옮긴 사람만 4명이나 확인이 됐습니다. 조달청은 내부 감사를 벌여 과장급 간부 3명의 갑질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 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갑질 수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밥 가지고 차별하는 게 가장 서러운 건데 말이죠. 근데 그 회식비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누가 국민 세금으로 갑질하라고 허락해줬습니까? 경징계 말고요. 이런 갑질 공무원들
전부 계약직으로 돌려갖고 똑같이 갑질 좀 당해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벌써 7만 명이 짐을 쌌습니다. 한집 건너 눈물의 줄폐업이죠. 코로나 한파로 자영업자들의 삶이 뿌리째 뽑히고 있는데요.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일단 임대인, 임차인 가리지 않고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한테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 원씩 주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내린 액수의 70%를 되돌려주는 세액공제도 시행됩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모두 58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원 예산도 당초 3조 원 규모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렵사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기 전에 더 빠르게 서민의 눈물 닦아주기 바랍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